공정거래위원회가 KG 모빌리티 주식회사에 쌍용자동차 기업 결합권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권은 KG 모빌리티가 쌍용차의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한 것으로 내년 판재류, 내년 강판, 아연도 강판 등 관련 시장에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차원의 인수합병으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결합으로 회생 절차에 놓인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고 당사회사 간 협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